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냥 저는 조그만 그 재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일하기 전까지는 기자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처음에 CBS라는 작은 회사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다가 그다음엔 한겨레 신문 그리고 동아일보에 일하다가 이제 지금은 푸르메 재단이라는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푸르메 재단을 만들었고 푸르메 재단에서 일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성공이라는 기준도 틀리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고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또 하나가 내 것을 소중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큰 유산을 받았던지 아니면 뭐어 무슨 뭐 증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서는 하여튼간에 내 것을 기꺼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 게이츠, 멜린다하고 빌 게이츠라는 부부가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액이 하도 커가지고 이제 측정하기 힘든데 75억 달러를 이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빌 게이츠한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큰 돈이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기부하겠습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370억 달러면 한 39조 원 정도 된대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쓰던지 아니면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 재단에서 할 텐데, 이 사람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한테 그 돈을 줘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이 돈을 운영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빌 게이츠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돈을 줬대요. 그리고 자기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알아왔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경주 최씨라고 있어요. 최부잣집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경주 최씨. 옛날엔 경주 범주도 뭐 이렇게 술도 빚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철학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큰 벼슬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재산도 일정 이상을 늘리지 않고 기근이 들든지 가뭄이 들든지 홍수가 나면은 그 자기네 곳간에 문을 열어서 다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철학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전통 안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부, 자선, 인류에 대한 사랑, 필란트로피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신문에 보면은 뭐 세상이 험악하고 맨날 살인사건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를 했는데요. 대통령 등을 다 만나봤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만나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인 게 기자니까요. 근데 제가 기자 생활할 때는 한40% 정도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푸르메 재단을 하고 나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난 사람의 99.9%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는 참 어렵고 힘들고 험악하고 불행해질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전부 다 좋은 분들이에요. 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 요즘 이제 여기 졸업할 분도 있는데 어디를 취직하기를 원하세요? 다 삼성이나 LG나 큰 기업에 다 취직하기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런 이익을 많이 창출해가지고 지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푸르메 재단 같은데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 이런 데서 일하는 것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요, 처음에 회사를 입사할 때는 저는 문과였고 사학과,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그때는 역사학과,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면요, 고시를 보는 거였습니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보는 거였고 또 한쪽에서는 내가 기자가 돼가지고 뭔가 고발하고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그리고 또 기업을 가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어디 가냐면 삼성 물산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바뀌었잖아요. 그때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농협 같은 데는 누구도 안 갔어요. 근데 지금 농협이 좋은 직장이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좋은 직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생에 걸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직장과 직업이 어떤 건지 고민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국의 기부 문제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한대요. 행복해지려고. 그래서 수입의 2% 정도, 제 월급이 200만 원이면은 4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하고 그중에 50%가 기부를 한대요. 그리고 주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거죠. 저희 재단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중증 장애인 시설에 가서 지적 장애인들의 스케일링을 해주고 잇몸 치료를 해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중증 지적 장애인들을 붙잡고 치료를 하는데 돌아갈 때는 오늘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지적장애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푸르메 재단 기부 신청을 거기 가면 거의 100%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기부는 주로 사회단체, 뭐 비영리 재단 같은데 병원 이런 데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이 기부가 지속적인 기부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 캐롤라인 케네디라는 케네디가의 딸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딸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오바마의 선거대책 위원장이 된 것보다는 혹은 주일대사가 된 것보다는 자기가 자선단체의 대표를 맡은 것들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훨씬 더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기부를 서양에서는 하는지, 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지 보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블레스, 노블이라는 게 뭐냐면 노블 고상하다라는 건데 귀족이란 뜻입니다. 귀족. 오블리주는 오블리게이션, 책임. 귀족의 책임이 뭐냐면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게 귀족의 책무예요. 고귀한 사람들, 내가 고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그런 것들이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뭐냐면 NGO 단체라 그럽니다. 응?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요즘에는 뭐 NPO도 있죠. 폴리티컬, 그래서 비정치기구라고도 하는데, 이런 데서는 뭐냐면 정부에서 할수 없는 교육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출장을 갔다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거기에 장애인 시설들, 의료 시설들, 장애인 작업장들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기를 관장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곳이 정부기관인 줄 알았어요. 캘리포니아 주의 보건복지부라는 그런 국가기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NGO 단체래요. 왜 그럼 당신한테 맡겼냐 했더니, 우리가 훨씬 더 전문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고시를 쳐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대학 졸업하고 NGO 단체 와가지고 쫙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부에서 맡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충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옛날에 고시를 보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배분하고 그거를 뭐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NGO 단체, 푸름의 재단에서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오닐이라는 사회운동가, 미국의 사회운동가는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선 제일 정부가 비즈니스래요. 비즈니스라는 건 기업이란 뜻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렇지만 제2정부는 말 그대로 미국의 정부고, 제3의 미국은 NGO라고 규정을 했대요. 세계의 그런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과 국가와 NGO가 이렇게 돌아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이에요. 그런 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면 기부의 특징은 우리는 한번 주고 끝나는 그런 기부고, 미국은 지속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부하는 곳이 교회, 성당, 절에 가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민단체나 뭐 사회단체 같은데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수재의연금, 무슨 뭐 홍수가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이럴 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의료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인구 문제, 환경, 제3세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기부의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개인 중에서 20%가 지금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은 평균 50%라 그랬는데, 개인은 75%가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1인당 GDP로 따졌을 때는 그게 1.68%가 우리나라인데, 미국엔 그거에 뭐한 배발이 넘죠. 2.56%가 되고, 이런 봉사활동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하고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서 훌륭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자원봉사라든지 기부를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득표 몇 퍼센트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학창시절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자원봉사했느냐,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주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죠? 아주대학교가 보니까 많이 성장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이렇게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대학생으로서의 그런 자부심들, 스스로에 대한 존경심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위 동료들이 함께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한 의지와 좀더 어떻게 보면 고귀한 목적과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좋은 작용들, 서로가 자극 주고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얘기를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저하고 박완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박완서 선생님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2009년도에 돌아가신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소설가지요. 저하고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죠? 눈이 축 처졌잖아요. 그렇죠? 코도 좀 이렇게 주먹코 같고 이도 좀 버드렁이가 있고 제가 어디 가면은 박완서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박완서 동생입니다. 막 웃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박완서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푸르메 재단이 처음 생기고 나서 제가 한 일은 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푸르메 재단이라는 게 장애 어린이의 재활 치료가 중요하고 그 어린이들의 병원을 만드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서 선생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젊은 시절에 어떤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얘기를 좀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박완서 동생입니다. 선생님. 어디 가나 박완서 선생님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선생님께서 그런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의 대표적인 문인이 누구냐면 박경리 선생님하고 박완서 선생님이세요. 두분다 바쁘세요. 개간지라든가 아니면 뭐 월간지라든가 그런 데 글도 쓰고 단행본도 내야 되고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했지만은 써주셨어요. 답장이 왔는데 첫그 문구가 뭐냐면 동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누이가 거절하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글을 써주셨어요. 그 글들이 모여져서 사는 게 맛있다라는 책이 됐습니다. 제가 보냈던 편지 중에는 정호승 시인도 계시고 돌아가신 서강대학교의 장영희 교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편지를 쓰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리세요. 한번 돌진해 보세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열리는 게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이게 대학교 제가 4학년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제가 다녔던 데는 이제 연대였으니까 연대 뒤에 청송대라는 청송대, 들을 청자에다가 소나무 송자 대 언덕대가 있어가지고 소나무에서 바람이 불면 소나무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 올라가서 제가 저기 저 이렇게 탑에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쓴 탑에서 제가 이제 한숨 짓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광주 사태가 나고 신군부가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독재 정권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하고 틀리죠. 근데 저희 과에 남학생이 27명이었는데 5명이 졸업했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22명은 어디 갔느냐? 구속됐어요. 대모를 하다가. 그리고 전방으로 끌려갔고 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올라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학을 졸업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복도에 있다가 보니까 키들도 전부 다 크고 다 잘생기고 뭐 그런데 저는 키도 작고 별로 뭐 인물도 뛰어나지도 못하고 박완서 선생님하고 닮았고 그리고 저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글을 나름대로 잘 쓴다고 재밌게 쓰고 객관적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됐어요. 기자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통일민주당, 평민당 이런 데를 출입했어요. 이건 이제 아마 199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그이 경주에 유세 갔을 때인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어요. 제가 쓰는 기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쓰면은 그런 것들이 독자들의 혹은 뭐 청취자들한테 이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DJ의 사람이 돼 있어요.
평민당원보다도 더 평민당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정권 교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일정한 당파나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추구했던 가치는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평민당원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긴 호흡을 가지고 평생 동안 기자로서 할수 있는 모습이 어떤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저는 독일 통일 문제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19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니까 독일 정부는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요. 독일에 있는 유명한 연구소와 대학들을 60개를 선정해서 60개의 주제를 맡겨서 그 연구를 하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여성 문제, 동독의 여성의 지위, 서독의 여성의 지위, 동독의 여성의 학력, 몇 명을 낳고 몇 살에 결혼하고 임금은 어떻게 받고 언제 병이 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독일 통일이 됐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공부를 시키고 어떤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임금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 대학마다 20여 명의 교수들이 해가지고 60개의 태세죠. 테마를 정해서 그래서 연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준비 안 하잖아요. 그쵸? 우리 그냥 통일, 그 당시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성명서 같은 거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됐지만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이란 말이 대통령이 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성찰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써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식 수준과 우리의 준비성을 나타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독일 통일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 통일을 공부하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뮌헨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많은 대학이 있었지만 뮌헨 대학을 간 이유는 뭐냐면 뮌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독일 남부의 도시죠. 바이에른주의 수도입니다. 그 대학이 유명한 게왜 그러냐면 맥주가 유명해요. 슈바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흑맥주? 전혜린 씨라고 들어봤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전혜린 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책을 보면은 독일 남부의 마로니에 숲 밑에서 비어가르텐에서 흑맥주를 마시면서 독일의 문인들, 예를 들어서 뭐 하인리 베일, 토마스만 소설가들이죠. 그리고 뭐 라이나 마리아 릴케 이런 사람들이 독일의 정신, 독일의 문명, 독일의 지성에 대해서 논하고 그러면서 밤새 맥주를 마셨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독일의 그 뮌헨에 있는 대학가 근처에 있는 그런 맥주집에 가면 화장실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아마 소변을 보면서 자기 이름들을 썼나 봐요. 그게 친필이래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아마 그런 사람들, 뭐 하인리 베일 같은 사람들도 소변 보면서 낙서를 많이 했나 봐요. 자기 이름을 썼나 봐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독일 뮌헨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뮌헨 대학에 연수를 가게 됐어요. 기자들 중에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제 외국 대학에 이제 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2년 가겠다 그래서 지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합격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한 건 뭐냐면 독일에 있는 혹은 독일이 아니더라도 체코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에 대한 여행을 저희 집사람입니다. 같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했어요. 서울시청 여론 담당 사무관이었어요. 서울 시민들의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상하수도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가서 둘다 시간이 없었는데 여행을 많이 했어요. 뒤에 보는 게 히틀러 별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가보세요. 히틀러 별장인데 어디 있냐면 뮌헨 밑에 짤스부르크라는 그런 오스트리아의 도시가 있습니다. 1시간 반 거리인데 그 도시의 경계, 독일 국경 안에 있는 게 베리텐 가르텐이라는 데인데
그 꼭대기, 알프스 산 꼭대기에 저렇게 있어요. 산 꼭대기에다 저렇게 별장을 쳤는데, 30년대 후반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에다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폭스바겐, 국민차들을 국민들한테 하나씩 줬다는 건요, 여러분 모두한테, 아주대학교 학생들한테 벤츠 600 플러스 헬기를 한 대씩 준 거하고 똑같아요. 히틀러가. 얼마나 각광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국민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2차 세계대전 통해서 수백만의 그 유태인들과 유럽 사람들을 죽여서 이제 그런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하여튼간에 저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독일의 기술을 우리는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이 일으키기 직전에 태평양 전쟁에 이렇게 동원돼서 막 이렇게 끌려다닐 때인데 독일 국민들은 저런 걸 만들어서 히틀러가 저기에 올라와서 여기서 회의를 하고 이랬다는 것들 참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왜 놀라웠냐면 그 높은 2700m가 되는 산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길을 닦아서 올라가서 100m 굴을 파서 100m 정도 수직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냥 조그만 한 두세 평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한 20평짜리 엘리베이터. 그 안에 소파도 있고 무슨 뭐 종합상황실처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춘 그런 것들이었군요.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집사람하고 쭉 여행을 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던 귀국하기 2년 전에 2년 동안에 그 연수가 끝나고 가기 직전에 갔던 곳이 에딘버러 영국이었어요. 영국에 가서 저희가 이제 우리는 대륙에 살았기 때문에 섬나라의 그런 에딘버러 축제를 좀 6월 달에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 현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현장인데, 네, 제가 찍었어요. 왜 사고가 나냐면, 이게 가해자예요. 이 사람은 마이클 그릭이라는 38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차를 운전을 하다가, 저희가 때마침, 이게 모터웨이 그래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국도와 고속도로의 중간인데, 여기다 저희 애가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그때 6살이었어요. 배가 아파서, 아빠, 갑자기 배가 아파요. 애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사가 나와요. 그래서 애를 내려서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데 가서 애를 똥을 누이고 차를 이렇게 태우는데 팬티에 변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가 참느라고 변이 묻어있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금방 찾을 수 있대요. 그러더니 차 안에 이렇게 들여보더니 깜짝 놀라서 보통 때 같으면 차 안에 조그만 가방에다가 애 속옷을 넣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깜빡 잊었대요. 그날따라 하필이면 깜빡 잊었고 차 트렁크에 문 열면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속옷이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대요. 그리고 옆으로 내렸어요. 내렸고 저는 애를 태워 이렇게 차로 올려놨는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이 밑에 깔려 있었어요. 차 밑에. 처음엔 꿈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고를 당하면요 현실 같지 않아요. 꿈 같아요. 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왜 여기 쓰러져 있지? 내가 왜 악몽을 꾸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 피가 바닥을 통해서 흘러요. 제가 흘린 피가 바닥을 통해서 흐르고 차가 펑크가 나면서 무게가 제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고함을 쳤죠. 살려달라고. 차가 옆으로 쌩쌩 지나가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트레일러를 가다가 다 세우고 저를 구출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어 나와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제 아내가 쓰러져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스코틀랜드야. 우린 집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막 소리 지었는데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더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면서 애는 괜찮네요.
그래서 애한테 가보니까 애는 괜찮아요. 그래서 애는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차 안에 있던 카메라를 가지고 다 찍었어요, 이 사진을. 그래서 이 이후로 8년 동안 소송을 하게 됐어요. 8년 동안 소송했는데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 열몇 장이 8년 동안에 저희가 소송을 걸었던 거에 승소할 수 있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핸드폰도 있고 거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하여튼간 증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증거를 찾는 게 기자고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또 다행히 이런 것들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코틀랜드의 비 내리는 병원에서 우리는 10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저는 매일 울었어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눈물이 많은, 눈물이 이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살아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곁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와 쾅 소리와 함께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일이 지났을 때 이게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왜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냐? 지금 어떤 간호사가 찍어줬는데 6명의 간호사가 저희 집사람을 전담하는 그런 간호사예요. 두 사람씩 8시간, 24시간을 6명이. 그리고 주치의가 하나 있어요. 영국이 NH 시스템을 해서 내셔널 헬스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런 우리 국민보험 같은 거죠. 되게 낙후됐어요. 낙후되고 느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제대로 치료도 안 하지만 그래도 위독한 사람을 위해서 여섯 사람의 간호사와 한 사람의 의사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진료하는 이 헌신적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참 놀라웠어요. 놀라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잃었고 수술을 세번 해가지고 감염 때문에 수술을 세번더 해서 다리가 거의 왼쪽은 없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왔어요. 독일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독일 치료사가 치료하는 거예요. 독일은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요. 잘 살아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야전 병원 갔다 그러면 독일은 칠성 호텔 같았어요. 근데 독일은 환자의 인권, 인격과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시돼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방문객을 만나더라도 병실에서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따로 만나는 룸이 있든지 아니면 거실에 가서, 로비에 가서 만나야 돼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동네에 있는, 마을에 있는 치료사가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치료를 해주겠다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면서 했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왼팔을 못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칼을 잡고 있잖아요. 그쵸? 팔에다가 붕대 같은 거를 칙칙이로 감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빵을 써는 칼이에요. 이 사람들은 팔을 못 쓴다 그러면 떠먹여 주든지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벨트를 고정하고 거기다 숟가락이라든가 나이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훈련을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그게 1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모르지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훈련하는 게 독일 사회고 독일의 병원이었어요. 참 이거 보면서 놀라웠어요. 근데 이게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이었어요. 이것도 새벽 한 6시 반 정도에 저희가 운동하는 걸 누가 찍어줬는데 이 1.5m밖에 안 되는 복도에서 보통 7시가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객과 의료진과 환자와 휠체어가 다려서 여기에 디딜 틈이 없어요. 유일하게 걷는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은 6시부터 7시 사이에요. 우리가 운동하는 모습을 찍어줬어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다 건강하시고 친지 건강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교통사고로 쓰러진다 그러면 여기 갈수 있느냐? 갈수 없어요. 병원에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몇 개월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면 몸과 뼈가 다 굳어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주고 다 해야 되거든.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한번 병원을 만들면 어떨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아니, 영국하고 독일 병원에 입원을 지나가고 관찰자로서 방문객으로 했지만, 그 병원에서 1년이 넘게 독일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고 영국 병원에서 100일 동안 입원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그 의료진의 친절함과 그런 걸 봤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독일 병원에 이 넓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병실에서 날씨가 좋은 날은 침대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해바라기도 할수 있고, 이 침대를 끌고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외국 병원들은. 이런 병원을 환자가 그냥 누워있는 객체가 아니라 환자가 주인공이고 주인이 되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년전 저희 모습인데, 여러분들 장애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족 중에 혹시 장애인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휠체어를 타고 일요일날 식당을 가면요, 식당 주인이 장애인은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2000년, 2001년, 2002년에는 귀에다 대고 소금도 뿌렸어요. 재수없다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노인들은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 집사람 보고 이래요. 젊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고, 안 됐다고. 근데 그게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너무 듣기 싫은 거야. 막 죽도록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런 찌찌찌 하는 게막이 장애인의 어떤 그걸 파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알게 됐어요. 일본에는 어린이 재활병원, 장애인 성인 재활병원도 물론 많지만 어린이 재활병원이 202개 있고, 독일에는 40개가 있고, 미국에는 독일은 140개, 미국에는 4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어린이들이 어디서 치료받느냐? 부자들은 외국 가서 치료받아요. 좀 괜찮고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이민을 가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삼성병원이나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와서 성인들 옆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럼 중산층 이하 어떻게 치료받느냐? 그 사람들은 치료를 포기해요. 평생 그냥 애하고 집에서 같이 살아가요. 그럼 첫째 애가 장애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애를 장애를 가지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셔야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류 접수를 받는데 절반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첫째 애가 장애를 가지면. 그러면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엄마가 걔네들을 키워요. 아빠는 떠나가고 엄마가 키우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되느냐? 수급자가 돼요. 자기가 돈을 벌수 없을뿐더러 애에 대해서 애의 생계를 유지하겠고 병원 가야 되니까 모든 돈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전세가 되고, 전세가 되면 월세가 돼요. 그러니까 장애 애를 낳던지 가지게 되면 사회적인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점점점점. 그래서 병원을 짓겠다 했는데, 병원을 지으려면 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단이라는 게 재산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아파트 한 채는 있었는데 어떻게 재산을 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생각난 게 맥주 회사를, 마이크로 브루어리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소규모 맥주 양조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독일에서 맥주 양조학, 여러분들 여기 과가 있겠지만 국문과, 무슨 철학과, 생물학과, 정외과 뭐 이런 과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대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친구는 맥주 양조학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을 제가 만나게 돼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의 소원은 닝닝한 맥주가 아니라 가서 한 잔은 먹으면요, 딱 영혼이 감동되는 맥주를 만들겠대요. 여러분들 영혼이 감동되는 맥주 어떤 건지 아세요? 마셔봤어요? 한 잔을 먹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막몸 안으로 쌓이는 그런 맥주를 만들고 싶대요. 저한테. 그래서 너 그럼 그거 만들어라. 내가 그러면 가서 그 맥주 꼭 먹어볼게 그랬더니,
선배님하고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자주 오는 후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너뭐 하냐 했더니 자기는 뮌헨 공과대학에서 디프롬 엔지니어로 양조학에 대한 논문을 쓰고 이제 귀국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너 옛날에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아직도 유효하냐 그랬더니 자기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가 옥토버 페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옥토버 페스트라는 그런 맥주 전문점. 원래는 공장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려는데 이제 외부로 반출이 안 돼서 그런 맥주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59명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그만 책상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푸른의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전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 사진은 어떻게 구성할지, 책상 두 개로 옥토버 페스트라는 하우스 맥주를 만드는 공장 안에 있는 책상 두 개를 놓고 푸름의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푸름의 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존경했던 분들,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대한성공회 주교이신 김성수 주교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강지원 변호사님이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분,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 변호사님, 이런 분들을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친하고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들이에요. 이분한테 말씀드렸어요. 푸름의 재단이라는 게 필요하다.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건강하시지만 쓰러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인격체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게 됐어요. 이게 제가 8년 동안 소송하면서 있는 파일이에요. 파일이 한 10개 정도 돼요. 이 안에 모든 글들이 있는데, 이거를 쓰면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8년 동안에 소송을 한다는 거는요, 머리가 다 헤어지고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아요. 그 속상함과 화남과 그 사람이 왜 해필이면 우리한테 돌진을 해가지고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요, 그 사람 주장은 자기가 편두통이 있어서 두통약을 몇알 먹고 정신을 잃었대요. 구토를 하고 정신을 잃고 저희 가족한테 돌진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우리한테 돌진했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어디에 떨어지던지 아니면 뭐할수 있는데 그 100만 불의 확률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이 너무 얼마나 믿겠어요. 그쵸? 막 죽이고 싶어서 제가 글래스고로 갈수 있다면 가가지고 막 죽여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런 서류들을 받고 쓸 때마다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용서해야 된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불구로 만든 사람이야. 당신을 중증 장애인으로 평생 휠체어에 타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지금 8년 동안 주고 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당신이 용서받는 거라고. 그래야지 당신이 살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래,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피해 보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피해 보상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20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는 그냥 피해 보상을 간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몇 살이고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의 노동력 상실도는 어느 정도인지 전동 휠체어는 7년마다 한 대가 필요하고 휠체어는 5년마다 한 대가 필요하고 도우미는 일주일에 며칠이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저희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서 20억 6천만 원.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 중에 절반인 10억 6천만 원을 푸름의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맥주 회사의 지분이 한13% 있었는데 그 지분을 10%를 내놔서 푸름의 재단이라는 게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푸름의 재단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푸름의 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동아일보를 그만뒀는데 동아일보 선배나 후배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가 자폐였대요. 우리 애가 가족들밖에 모르는데 자폐인데 얘가 고등학교에 특수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얘가 졸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쉬쉬하면서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꼭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푸름의 재단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을 텐데 이분이 와가지고 어느 모임에서 저한테 그래요. 이가 아파요,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중증 장애인이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가서 드시지면 왜 치과 가서 왜이안 고치세요? 그랬더니 치과에서 자기를 거절한대요. 진료를 거절한대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부터 세문안교에서부터 이제 있는 치과들을 쭉 종로상가에 있는 치과들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34개가 있었는데 모든 치과에서 중증 장애는 진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장애는 진료하다 의료 사고 날까봐 장애인은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돈을 떼일까봐 세 번째는 중증 장애인 치료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반 환자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한대요. 장애를 갖게 되면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 못하면 훨씬 더 장애가 심해지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치과에서 해.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든 게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들하고 치과를 만들었어요. 조그만 치과, 1층에 있는 치과, 휠체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치과를 경복궁역 근처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쪽방촌 중증 장애인 시설에 가서요. 스케일링하고 또 간단한 잇몸 치료를 해줬어요. 이분들은 생전 치과라는데 못 가본 분도 있고 당신이 노숙자가 돼가지고 혹은 쪽방촌에 살면서 10년, 20년 동안 치아를 돌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치아를 안 돌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게 됩니다. 먹을 수 없어서 점점점 몸이 나빠져서 죽게 돼요.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와서 중증 장애인들을 저렇게 붙잡고 손을 잡고 발을 잡고 치료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다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봉사에 또 오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형식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필요하는 곳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번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되게 행복합니다. 내가 많이 얻었고, 내가 뭐를 베푼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얻었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느껴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는 천안에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신데, 이분이 어느 날이 기부하겠다는 그런 증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신청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수급자였어요. 나라에서 32만 원을 받고 있대요. 수급자니까 혼자 사시니까. 근데 저희 재단에 만 원씩을 매달 기부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만 원은 보통 사람한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우리 받을 수 없고 다른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푸름의 재단에 와서 임플란트 수술을 두 개를 했고 잇몸 치료를 다 무료를 받아서 너무 자기는 감동했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게 됐대요. 자기는 뇌성마비래서 일어서다가 이가 다 깨져가지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일을 새로 하기 때문에 이제 나설 수 있게 너무 고마워서 마음속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 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에는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려면은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감동이란 게 좋은 선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심 어린 편지 한 장, 작은 것에서 느끼는 것들. 근데 이분은 이제 푸르메 재단에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지금도 몇년 지났지만 만 원씩을 기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또 저희하고 인연을 맺은 분들도 하나, 둘씩 기부하고 계신데, 간단히 이분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연이라는 게, 저는 인연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연을 믿어요? 인연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 재단은 근처에 청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재단은 신교동이란 데고, 거기에 신교동, 청운동, 효자동, 통의동, 통인동, 그래서 서촌이에요. 조금 떨어진 데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 사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단으로 매달 50만 원씩을 누가 기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한번 뵙자 그랬는데, 개인이 매달 50만 원씩을 기부해 주는 건 되게 큰 돈입니다. 뵙자 그랬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저는 큰 기업체 임원 정도 되신 줄 알았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젊은 분이세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매일 출근하는데 푸르메 재단이라는 노란색 간판을 봤는데, 처음에는 저는 환경재단으로 알았습니다. 푸르메가 푸른 산이거든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래서 환경재단으로 알았는데, 푸른 산 푸르메 재단을 들어가보니까 장애 어린이의 재활병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자기가 느껴서 기부하게 됐다. 그래서 왜 느끼세요? 그랬더니 미국 유학을 가셨대요. 어릴 때 유학을 가셔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유학을 해서 고3 때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셨대요. 그래서 척수장애인이 돼서 자기는 고3 때 여름에 병원에 누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아주 포기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문경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번에 어느 대학을 원서를 넣고 SAT를 몇점 맞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미국 대학에다가 다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UCLA 대학에도 전화하고, 뭐 샌프란시스코 대학에도 전화하고, 다 전화를 했대요.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만 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어느 대학에서도 다 물어본 게, 너 졸업시험 봤느냐? SAT 몇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버클리 대학에서만 너 그러면 와서 구두 면접을 볼수 있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LA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4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와서 면접을 봤대요. 구두 면접을. 뭘 공부하고 싶냐 해서 뉴런 엔지니어링. 뉴런이 여러분 신경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엔지니어링은 그런 것들을 기계적인 걸 통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공부해서, 나처럼 척수가 잘 없지를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 난 일으키고 싶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공부하라 그랬대요. 버클리 대학도 대단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박사 과정까지 이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해서 직원이 80명이 되는 벤처 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났고, 그리고 이 목표가 뭐냐 해서 저희가 조그만 병원을 짓고 있는데, 외래병원을 짓고 있는데 이제 절반 정도 지어졌다라고 했더니, 그럼 그 지을 기금은 다 있느냐 해서 한 20억 정도가 모자르다 그랬더니, 그러냐?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한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거짓말처럼 저한테 통장 한번 우리은행 통장을 보세요. 거기에 10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10억 원이란 돈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10억 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당신네 회사를 큰 기업의 M&A 인수합병을 시키고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을 받아서 자기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부족하다는 돈 중에 절반을 넣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난게 아니라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났으면 아마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술, 담배, 알코올 중독이 됐을지도 모른다. 근데 미국 사회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최첨단 기자재를 통해서 나를 도와줬고, 내가 학위를 받고 벤처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한국에 그런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기부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을 설득해서 그분이 기사가 크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사를 본, 참 운명이라는 거, 참 인연이라는 게 대단한 게, 이분이 최근에 좀 문제가 됐지만 넥슨의 김정주 사장이에요. 우리나라 뭐그 IT로 해가지고 뭐 재산이 뭐 13조가 된다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기사를 보고 자기 회사한테 인수합병을 시킨 사람이니까 병원에 있다가 그 기사를 보고 저희 재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재단과 인연이 돼서 나머지 10억 원을, 우리가 조그만 병원지인데 부족한 10억 원을 다 기부를 해주고, 큰 병원을 짓는데 200억 원을 기부해 주게 됐어요. 여러분, 스쳐 지나갈지 모르는 조그만 인연이었는데, 그런 인연을 붙잡고 그게 또 좋은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병원을 짓는데 절반의 그런 기금을 내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연들이 매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만나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을 후원하는 사람들은 만 명이 됩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 헨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학생들을 다니엘 헨이 좋아하죠? 저희 병원에 다니엘 헨이가 이 기금을 전달하러 왔어요. 무슨 출연료를 전달하러 왔는데, 그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 꼬마들 치료하러 왔다가 어머니들이 애 유모차를 다 버리고 다니엘 헨이한테 뛰어오더라고요. 사인을 해달래요. 깜짝 놀랐어요. 애를 버릴 정도구나, 어머니들이. 애 버리고 사인할 정도로 인기 있구나 하고, 이혜인 수녀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는 다니엘 헨이가 인기이지만 저한테는 이혜인 수녀님 같은 분이 아이돌이에요. 그리고 김현경, 한송이 선수, 배구 선수들인데, 저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기념사진을 여기다 입으로 안 넣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제가 앉아서 있는 것처럼 나왔더라고요. 저도 서 있었는데 키가 한 20cm가 더 크니까 그렇게 나오고, 조무제 대법관이라는 청년 판사, 이분도 저희 재단에 매년 자기 급여의 한 30%를 기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장하나 선수, 송일국 씨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해서 저희가 만 명의 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을 지었어요. 이런 병원, 마포구 상암동의 DMC 단지,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그런 데 끝자락에 있지만, 저희가 이 병원이 큰 병원이에요.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하루에 500명의 장애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게 뭐냐면, 1만 명의 기부자들과 한국 사회에 있는 장애 문제, 어린이 문제 잘 치료해서 우리 사회에 일원을 만들겠다는 거하고, 좋은 기업들, 아까 그런 본인이 장애인이 돼서 절감해서 한 분하고,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한 넥슨 같은 기업들이 1만 명이 뜨거웠어요. 근데 푸르메 재단이 그럼 앞으로 뭐할 거냐? 지금 만 명의, 하루에 500명의 어린이들, 1년 동안에 한 15만 명의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는데 뭘할 거냐? 이런 병원들을 지역에다가 작게라도 다 만들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이 꼬마들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이런 데서 자기네 사는 곳에서 치료받아야지 이산가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병원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더 하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도와주는 건큰 돈을 번다든가,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작은 부분부터, 당장 어디 건널목에 가다가 노인을 만난다 그러면 그분들을 힘들어하면 뭘 들어주 드릴까요? 뭐길 건너시면 제가 좀 부축해 드릴까요? 그런 말 한마디부터가 본인과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내고 강의를 마치겠는데, 이 제가 쓴 책인데 효자성 구텐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우수교양도서하고 올해의 청소년도서하고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화부에서 이렇게 선정된 그런 것들인데, 선정 것들인데 제가 이 문제를 맞추면 이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를 듣다가 내가 1,000원이라도 기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푸르메 재단에 기부해 주세요. 그 쓰는 거를 뒤에 있나요? 나는 뒤쪽에 비치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1,000원, 2,000원이라도 하겠다라고 해주시고, 이게 중국 사람들의 행복관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적이고, 금전 뭐랄까 그런 금전 만능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 시간이 딱 나서 어딜 갔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남았어. 행복하려면 중국 사람들은 뭐를 한다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중국 사람은 한 시간이 낫다. 행복하려면 뭐를 한다. 아세요? 중국 사람들은 한 시간에 시간이 나면 행복하려면 낮잠을 잔대요. 중국 사람 틈만 나면 그걸 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행복하대요. 하루에 시간이 났어. 하루가 행복하려면 뭐를 해라. 이런 게 있어요. 아세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뭐를 해라. 없나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라는 게 있대. 한 시간에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한 달만 행복하대요. 한달 이후로, 한달 지나면 별로 안 행복한가 봐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뭘 해라. 이런 게 있대요. 아세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래요. 한 달이 지나면 행복하지 않나 봐. 한 달만 행복한가 봐. 네, 그런 게 있고, 1년이 행복하려면 뭐를 해라. 이런 게 있대요. 아세요? 아시는 분,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네, 일을 하라. 네, 직업을 가져. 그것도 비슷하네요. 네. 1년이 행복하려면 유산을 받으라는 얘기가 있대요. 유산을 아마 1년 동안 다 쓰고 마나 봐요. 막 기부도 하고, 막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면. 1년이 행복하려면 유산을 받으라. 그러니까 한 시간 행복하려면 낮잠 자고, 하루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에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1년에 행복하려면 유산을 받고, 평생 행복하려면 뭘 해라. 이런 게 있어요. 누구 손 어디 들어주세요? 네, 누가? 네, 맞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네. 제가 책에서 사인해서 드릴게요. 1년이 행복 아니 평생이 행복하려면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라는 얘기가 있대요.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으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있고, 평생 행복하려면 그러고 대대손손 행복하려면 뭘 해라 이런 게 있대요. 여러분들 그 지금 올해가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몇년된 해인지 아세요? 1517년에 했으니까 500주년 되는 해거든요. 왜 종교개혁을 했어요? 루터가 면죄부라는 것들, 독일 교회가 로마 교황청과 함께 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 죄를 면해주는 그런 종이 조각이에요. 그 종이 조각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죄의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됐어요. 어제 지은 죄, 어제 거짓말한 죄, 어제 누구를 때린 죄,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죄,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계신데 할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풀려나서 편하게 살수 있는지 수백 가지 죄가 있는데 그 금액이 다 틀리대요. 싼 거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까지 다 틀리대요. 그거를 보는 걸로
와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막그 독일 국민들한테 파는 걸 보고 너무 분개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면죄부에 30대 대대손손에 지은 죄를 면제해 주는 면죄부를 팔았대요.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내 30대 손자까지도 죄를 면해 주는 그런 면죄부를 팔았대요.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평생 행복한 게 아니라 대대손손 행복하려면 뭐를 해라 이런 게 있대요. 아세요? 대대손손 행복하려면 뭐를 해라. 대대손손 행복하려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푸르메 재단을 후원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회단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비영리 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하면 대대손손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있으세요?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학 생명과학과 이영식이라 합니다. 저는 이제 기부에 대해서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 저는 한번 이제 기부를 한 적이 이제 아동센터에서 이제 약간 좀 봉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4개월 동안 이제 중학생들 약간 못 사는 중학생들을 좀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느낀 게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기부 방식이 그 어떤 식으로 뭔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뭔가 동기부여를 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저처럼 약간 뭐 재능을 기부를 하든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그렇다면은 기부의 형태에 대해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의 형태가 지금은 의학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일정 부분들을 가장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 기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돈이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돈이 좀더 좋은데 쓰여지기를 또 건의할 수도 있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학생들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어쩌면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도요,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부를 하는데 재단 밑에 어린이 병원 있으면 꼬마들하고 놀아줄 수도 있고요. 놀아줄 수도 있고 꼬마들이 치료받는 치료 도구를 청소해 줄 수도 있고 소독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기부예요. 서류를 정리해 줄 수도 있고 전국에서 있는 어려운 아동보호센터 같은 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치료비를 주세요. 혹은 어떤 꼬마가 보조기구,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하모니카를 잘 본다든가 그러면 꼬마들을 위한 그런 연주회 같은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생명과학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생명과학과 의사가 된다 그러면 내가 쉬는 날 중에 하루를 가서 그 꼬마가 내가 이비인후과 의사라 그러면 꼬마들을 다 이비인후과 어디 후두염이나 이런 게 없는지 봐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그런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여튼간에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그게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동센터였으니까 꼬마들을 가르쳐주고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었고 조금 더 다른 거는 힘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치과 봉사 가면 힘써야 돼요. 붙잡아야 되고 큰 기계들을 옮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몇 군데를 두드려보고 찾아보시면 자기에 맞는 그런 자원봉사 같은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간에 아주대학생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